건배사라는 게 아이스브레이킹 하는 용 아닌가? 이 사람들하고 그렇게 안 친해서 온 거예요. 내가 좋아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들과 술자리를 함께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건데 지금은 회식이라던가 뭐 이런 문화가 확실히 줄어들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. 같은 공동된 목표가 있어야 이런 것도 해서 우리 같이 힘을 내봅시다 했는데 사실은 요즘은 내년에 퇴사할 건데 지금 집에 와서 게임해야 되는데 뭔 야금야금 그리고 좀 안 어울리는 그러네요. 술 연대기를 한번 어떤 인사이트를 도출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저의 술 역사를 먼저 읊어보자면 어릴 때부터 그 어른들한테 받아 먹다가 맛없는 걸 왜 먹고 계시지? 이런 생각이 있다가 스무 살쯤 됐을 때 제대로 이제 주도라는 거 꾸지람을 들으면서 배우고 야 짠할 때 형보다 위에 잔이 위에 있으면 안 되고 뭐 로고 가려야 되고 브랜드 네. 형 잔 비어있으면 먼저 따라드리고 막내가 뭐 이런 주도 다 배운 그때 뭐 이런 문화에 무슨 주도까지 따져가면서 더 어른이 되면 저도 자연스럽게 당연히 먹을 줄 알았어요. 제가 막상 그날 나이가 되고 취업도 했는데 없어요. 없어요. 저녁 회식 소주 없고 소주를 아직도 안 즐기고 있고 아무래도 먹는 빈도가 엄청 줄어서 그런 것 같아요. 대학생 때 조금 막 먹다가 어른 돼서 강요하는 문화가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근 10년 사이에 문화가 상당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. 종민 씨는 어땠어요? 저희가 기독교 집안이고 제가 또 약간의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어렸을 때는 좀 잘 피부에 올라오고 그랬어요. 실제로 약간 올라오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좀 나 왜 이게 또 예은님의 이론 중에 하나인데 알코올 소독 소독론이라는 경험적 법칙이 있거든요. 만병치유. 병이 있을 때 술이 들어가면 소독이 된다. 이건데 실제로 약간 소독 효과가 면역 효과, 면역 효과가 있었던 그런지 마실수록 좀 나아졌던. 저도 막 10대 때는 잘 거의 못 먹었고. 10대 때는 그 물론 못 먹었어요. 오피셜하게는 안 먹었죠. 네, 저도 그 얘기 피해서 한 건데. 그래도 부모님 따라서 조금이라도 맛보긴 아, 하잖아요. 전 그런 것도 거의 없었어요, 진짜. 보통. 아 그런가요? 이게 보통인가? 아니 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. 아, 나 어렸을 때 뭐 중학생 때 뭐 모여서 뭐 했다 뭐 했다 이런 무용담이 있는데 저는 그런 무용담이 없어요. 아예. 성인이 돼서 이제 대학교 가서 처음 마시게 되잖아요. 새내기 배움터 이런 게 있었어요. 문과대학 새내기 배움 선배들이 막 와고 술을 막 짝으로 들고 와가지고 앞자리 번호 4개 준 다음에 뒷자리 맞춰봐라 못 맞추면 한 잔씩 이런 거 좀 문화 자체가 조금 빡센 거 자체가 있었어요. 자기소개 문화 이런 거 아, 있었거든요. FM이라고 맞아 네 FM 돌리면서 하면은 큰 목소리로 막 안녕 안녕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근데 저 때 있고 저 다음 때까지 있었고 그 다음부터 거의 없어졌나? 네 이상한 문화였어. 그거 되게 논란도 많고 사고도 네. 많이 터지고 그래 저희 학교는 굉장히 세련된 문화를 자랑하는 학교여서 그런 게 빨리 없어지긴 했는데요. 그 문화가 대학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회사 대기업 가면은 그 뭐라 그러죠? 대기업을 안 가서 오리엔테이션? 다 같이 신입사원들 연수원 들어가서 임원들한테 사기자랑하고 똑같아 소름 돋는다. 네. 누가 만든 거야? 네? 누가 만든 거야?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. 주점과 주점 이런 거. 아 맞아. 일일보차 막 이런 거. 일일보차 이런 거. 누구네 아는 사람 있으면 거기 우리 와르르 가가지고 가서 사주고 그쵸? 그 애들 막 전단지 만들어서 돌리고 전단지 기발하게 만들어야 돼요. 특성에 맞게. 뭔 소리 하는 거야? 타지에서 대학교를 다녔는데 그 이런 문화를 너무 동경해가지고 그 열망이 있어요. 외국에 있는 한국 동포들은 이 문화를 흉내내고 싶은 못 즐기니까 다시 그리고 즐길 수 없어요. 앞으로 미래 대학교를 다시 갈 게 아니니까 따라하는 거죠. 그럼 마트 가면은 있어요 소주가. 그래서 열심히 따라해보려 하지만 숫자가 너무 적고 그런 여러 점 때문에 제대로 구현이 안 돼요. 근데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문화인 것 같긴 해요. 굳이 다 해요. 똑같이 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사람 수가 적으니까 학교 연합으로도 다 긁어 모아요. 이렇게 탈탈 한국인들 다 털어가지고 하기도 하고 DNA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건지 그런 게 해야 된다는 네. 그때는 그게 되게 심했는데 이렇게 이슈도 많이 되고 그 연수원 들어가서 블라인드 가면 욕 진짜 많아요. 네. 이런 거 그때 진짜 도대체 왜 했던 거냐. 그래서 이런 것도 없어지고 마침 코로나 오면서 안 만나면서 맞아. 거의 멸종 지금 모르겠네 하는지 안 하는지. 근데 그런 말 있었잖아요. 코로나가 끝나고도 남을 뭔가 문화와 다시 돌아올 뭔가 네. 행동이나 행태 이런 거. 근데 방금 우리가 말한 이런 거는 앞으로 안 돌아올 것 같아요. 앞으로도 계속 쭉 이렇게 되지 않을까? 와인이 개입했는데 어떻게 다시 소주에 진짜 무서웠던 건 공포증 같은 거 있어요. 건배사 공포증 이런 거. 맞아. 저 시킬까 봐. 그리고 소주가 네. 지금 우리가 말했던 섹터 아니고 네. 연수원 이런 게 단체주의, 공동체 막 이런
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, 저는. 그리고 그때 세터 이런 것도 진짜 극 이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약간 그랬던 좀 강한 사람들만 진짜. 살아남을 수 있는 다들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날 쳐다보는데 저 말 한마디도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취해야 되는 거죠, 이제. 그러니까. 맨정신으로 하기 힘드니까. 저도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중간중간 조그만 어디 회사에서 인턴 뭐 계약직으로도 해보면서 이런 거 시킬까 봐 회식 자리가 너무 무서웠어요. 제가 약간 역시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이성향인 게 저는 사실 그런 단체 술자리가 좀 재밌었던 부분이 있거든요. 제가 실수도 물론 많이 하고 잘못도 많이 한 게 있는데 복학을 하고 그 경영학회라는 곳을 들어갔는데 뭐 학회로 하고 해서 뭐 공부하고 이런다기보다는 학술회잖아. 학술회. 저희 학회는 되게 그래도 클린해가지고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었는데 하필 저희 기수와 그 다음 기수에 단체로 노는 걸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들어와가지고 놀러 가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. 표현이 좀 그럴 수 있는데 광기라고 해야 될까? 아 혹시 나루토 달리 같이 하시는 아 그럼요. 거기 다 거기서 나오는 거죠 이제. 그분들이구나. 근데 그게 술 먹으면서 서로 이제 약간 서로의 허물 같은 게 좀 되게 부끄럽지 않고 즐거운 상황이었다. 약간 뭐 그런 그 당시에는. 건배사도 그럼 하셨어요? 건배사? 그때는 이제 그게 학회니까 학회 맞춤형 이런 건배사 이런 걸 좀 연구를 했었어요. 잘 기억 안 나요. 네. 저도 학회에서 술을 많이 마셨던 것 같은데 저희 교수님이 술을 또 좋아하셔가지고 교수님한테 소맥 마는 법도 배우고 역시 교수님 역시 네. 아무나 되는 교수님한테 게 맥주 그 숟가락으로 따는 법 배우고 역시 이로 따는 거는 뭐예요 그거는? 이로 아니 저 이거 옛날에 제가 새내기 때 그거 없으니까 이로 땄다가 사람들이 막 위험해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아 이게 야만적인 거였나? 그때 그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. 그때 공부도 하고 그랬어요. 맞아. 좀 안 쪽팔리고 어디 무난하게 쓸 수 있는 거. 근데 또 이거 하면 함정이 있어요. 다시 하라 그래요. 그거 있어요.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야 오늘 며칠이야 13번 일어나 이러면서 읽어 막 이런. 저 그때 오늘 며칠이야 선생님 말한 순간부터 아씨 막 엄청 두근. 근데 그 학회 건배사도 약간 그랬거든요. 야 이번에 학회장 누구야, 야 이번에 그 대회 나가는 누구야 막 이렇게 누가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. 엄청 떨면서 막 맨날 찾아보고 가고 막 그랬던 거. 추억의 건배사 찾아보다가 재밌는 건배사 하나 있어가지고 종종 황금보다 좋은 것은 현금이라고 합니다. 현금보다 더 좋은 것은 지금이라고 하고요.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최고의 금을 발견했습니다. 바로 야금야금입니다. 이번 프로젝트를 조금씩 실천하면서 반드시 목표를 이루자는 의미로 제가 최고의 금은 바로 야금야금. 네 그럼 이제 감동 한산에서 아이고. 이순신 장군이 그러네요. 아니 이거 면접에서 마지막으로 아,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할 때 해야 되는 그런 거 아니에요? 시 형태의 건배사도 있어요. 술은 입으로 흘러들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? 못하겠어 이거는. 근데 저는 그 건배사라는 게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거든요. 아이스브레이킹 하는 용 아닌가? 그걸 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하고 그렇게 안 친해서 온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들과 술자리를 함께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건데 지금은 그런 회식이라던가 뭐 이런 문화가 확실히 줄어들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. 내가 마시고 같이 술을 즐기고 싶은 사람과 아닌 사람 선택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즐기는 게 더 많아지니까 굳이 아이스브레이킹을 할 필요가 없는 예, 맞는 것 같아요. 그 뭔가 건배사를 할 때 같은 공동된 목표가 있어야 이런 것도 해서 우리 같이 힘을 내봅시다 하는데 사실은 요즘은 각자 개인의 그 그쵸. 내년에 퇴사할 건데 지금 집에 와서 게임해야 되는데 뭔 야금야금 그 좀 안 어울리는 그러네요. 거죠. 옛날에 저 1인분 얘기했던 그런 맥락이랑 또 트렌드가 겹칠 수도 있고 무리의 숫자가 줄어든다 저희 소장님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. 저 소주라고 하면은 바글바글한 그런 문화에 굉장히 어울렸던 거기서 이제 대장자리 앉으신 분이 건배사 네 야금야금 미치고. 그때 무리가 말 그대로 인원수가 많았던 거에서 지금은 이제 와인을 생각하면 뭐 10명? 뭐 이렇게 먹진 않잖아요. 보통 와인 먹는 시점이 3, 4명 4명 정도가 맥시멈이러나 그에 맞춰서 문화라든지 드러나는 씬들이 그냥 완전 바뀌어버린 저는 이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위로 모이는 것보다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이는 그런 게 일단 강해졌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냥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. 02년생, 03년생 다 성인이 되는데 그 사람들의 숫자 자체가 줄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로 대단위로 움직이는 것 자체가 앞으로는 더더욱 없을 수밖에 없다. 이게 계속 그렇게 갈 거다.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. 파인다이닝 뜬 것도 비슷하게 무리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. 그런 데가 이제는 지지 않을까. 근데 제 생각에 메인스트림은 아직도 소주일 것 같은데요. 소맥을 둘러서 음식들일 것 같은데 새로운 세대는 요거부터 시작하지 않을까요?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분은 혼자서도 술을 많이 즐기신다고 하는데 저는 혼자서는 술은 잘 안 먹어요. 먹는다고 하면은 이제 롤 결승전 같은 거 봐야 될 때 맥주 한 캔 정도? 그때는 왜 맥주를 먹는 거예요? 치킨을 시키니까. 치킨은 왜 시키는 거예요? 아 이게 저도 이제 옛날에는 그냥 좋아서 시켰는데 이제는
때는 아 이게 리추얼? 기왕 고기를 먹을 거면은 이게 환경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닭고기를 먹어야 된다. 아 동민 씨가 요즘 그 ESG 프로젝트 술 종류에 대한 경험도 확실히 많아지고 와인뿐만 아니라 요즘엔 위스키도 되게 핫하다고 하잖아요. 젊은 층에서 언급량이 많진 않은데 추이 곡선을 보면은 되게 많이 상승했어요. 마음속에 그 허들이 좀 낮아진 게 아닌가, 새로운 주종에 대한. 저도 그래서 좀 쉽게 우연한 계기로 시작하게 됐는데 혼자서 먹는 건 거의 없었는데 위스키는 먹다 보니까 이게 좀 재밌는 거예요. 공부할 것도 많고 잔도 너무 다양하고 온더락 이렇게 먹는 방식도 다르고 여러 가지도 해보고 또 위스키 스톤이 또 있어요. 얼음인데요. 차갑게는 먹고 싶은데 녹는 게 또 싫어서 그냥 메탈이에요. 그냥 메탈 얼음. 그래서 냉동고에 넣어놨다가 재미있는 요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얘네는 일단은 향이 다 다르잖아요. 소주는 그냥 소주. 소주 향? 그냥 손소독제 냄새. 특히 위스키는 향이 정말 극대화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강한 만큼. 와인은 아직도 좀 많이 어려워요. 위스키도 어려운데 위스키는 진짜 그게 강하니까 차이가 확 나요. 그래서 재밌어요, 더. 제가 또 이제 자주 보는 이제 유튜버 슈카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. 그분이 이제 대학원을 등록을 하려고 하시는데 MBA가 있고 경제대학원 뭐 이런 게 있었는데 MBA 가면 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. 절대 안 가서 절대. 자기 집 가서 게임해야 되는데 뭔 술? 그래서 이제 이쪽을 선택했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일을 한다거나 뭐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서 술이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술만이 단체로 모여서 하는 그런 술만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건가? 필수적인 거? 그러니까 네. 악습인데 필수래. 이런 느낌이 원래 그렇죠. 좀 강했던 것 같아요. 그런 이미지로 많이 요즘 이야기 나오는 것 같아요. 분명히 그 문화를 즐거운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그게 내가 아닐 확률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굳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외에 다른 방식이 없을까 이제 생각해본 거로는 아, PC방을 가면 굉장히 저 같은 경우에 그런 건 자신 있거든요. 아, 그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 뭐 아니면 일을 차 만나서 뭔가 어색한 사이다. 아, PC방 한번 가서 이제 같이 게임하면서 또 이제 단합하고 저는 이런 게 좀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래의 힘들잖아. 접대 방식이 될 것 같아요. 그쵸. 게임을 하는 사람만 한다기보다는 거의 다 하잖아요. 그쵸. 어르신들이 만나면은 술 하세요? 하고서는 사실 질문이 아니죠. 그냥 먹는 거죠. 뭐 먹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회성을 했다면 저희 세대가 나중에 롤 하세요? 포지션 어디예요? 같이 가가지고 거기서 네, 제로콜라 밀키스 마시면서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? 사회성에 뭔가 공통된 건 필요하니까 맞아. 애초에 직접 만나지도 않을 것 같아요. 디스코드로 저희 집에 가서 만나서 한판 하시죠.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실제로 슈카도 그 얘기 했었어요. 이게 만약에 그 NBA 회식이 PC방이었으면 자긴 갔을 거라고.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아요. 진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씬의 관점을 보면은 광고 같은 것도 보면은 옛날에는 다 같이 막 젊은이들 와가지고 막 건배 막 하면서 요것이 청춘이고 요것이 청년이요 하면서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남은 소수 중에 하나인 게 페스티벌 같은데 그런 씬에서는 이제 많은 사람이 있지만 술이 등장하곤 하는데 예전처럼 이제 일로 만나는 술의 씬이 많이는 등장하지 않는 것 같다. 그 외에는 소주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친한 사람들하고 그거 보셨어요? 술도녀? 뭐였더라? 아 술꾼 도시여자들 그 이미지 딱 떠올려요. 거기는 그 진짜 친한 친구 3명이서 소주를 정말 맛깔나게 마신단 말이에요. 맛있는 음식이랑 그 정도 씬이 남은 것 같아요. 10년 사이에 가장 바뀐 트렌드 중에 하나 술 문화인 맞아요. 것 같아요. 바뀌었어야 했던 부분도 있고 알코올을 파는 곳도 비슷한 맥락으로 갈 것 같아요. 아, 나 술 마시러 가 라고 하면 보통 친구랑 간다 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가끔 바 혼자 가거든요. 아, 맞아요. 바 가서 볼 거 보고 넷플릭스 네네. 같은 거 보거나 일도 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? 아, 일도 가끔 해요. 그냥 전 제일 좋아하는 게 위스키 시켜놓고 마차에서 옛날 고전 영화 그런 거 봐요. 그러면 되게 뭔가 내가 뭐라도 된 것 같고 약간 미영 씨가 거기 가서 왓챠를 보시잖아요. 왓챠피디아에 1000개가 넘어요. 그 1000번은 가셨을 수도 있어요. 아니에요. 그 모두 다 그런 건 아니라 실제로 네, 술계 관계자분들이나 이런 변화를 되게 주목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것만 아니라 저희 뭐 회사에 있는 조직 팀원들을 꾸리는 입장에서도 이런 변화를 상당히 염두에 두고 네. 반영이 되면은 더 재밌는 다양한 방식의 어떤 직장 놀이 문화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. 맞아. 그럼 저희 오늘 회식 이거 끝나고는 PC방으로 갈까요? 미래를 경험하기 위해 그렇죠 네, MZ세대 70살 되면은 회식 PC방에서 할 거라서